나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기 관람객들 오셨는데 아마 관람객 웬만한 분도 나이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소리봉 쪽에서 소리봉 쪽이 이제 집 저기 저 전체가 이제 모아서 이 오랑을 타는 내려오는 이 계곡수를 모은 건데 이 물은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거의 수량이 유량이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제 막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양면장에 물도 대고 약간 조그만 터빈도 돌리고 또 이제 수공간이 숲속에서 이 수공간이 있다는 건 습기를 저기 공급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또 이게 물이 관리자들에서는 이 광릉 지역에 산불이 나면 여기서 물을 헬기로 퍼가서 불 끄는 그런 소화전 역할도 했던 겁니다. 이 용림호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은 80몇 년대 그 수원으로 산림교육원인데 그것이 생기기 전에 여기서 교육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앞에는 2층짜리 숙소가 있고 이제 앞에 강당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여기 강의를 하셨고 이 용림호를 이제 막고 나서 이제 다 이제 저기 연수원이라는 게 다 이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수가 있으니까 호수에 청평 내수면 연구소에 가가지고 내수면 연구에서 기르던 향어, 초어, 지금 이제 잉어하고 이제 비단잉어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얘네들을 아주 상당히 많이 갖다가 여기서 가두리를 만들어서 길렀던 거예요. 네, 지금 여기 검게 오는 잉어하고 이제 이 비단잉어가 80년 5월 4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40이 넘었으니까 나이가 상당히 오래된 거죠. 묵은자애들입니다. 예,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나이가 그렇게 이렇게 얘들이 오래 사는 줄을 몰라요. 예, 남아있는 놈이 지금 잉어하고 이 비단잉어예요. 아주 큰데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모이면 과자나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여기에 발자국 소리가 들으면 쟤네들이 다 일로 몰려와요. 몰려와서 이제 정말 과자나 뭐 이런 걸 얻어먹고 이제 그리고 가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는 한 3천에서 5천 마리, 5천 수 정도 치어를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방류한 걸 그렇게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중간쯤에서 가두리를 만들어서 기르다가 이제 장마가 져가지고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향어하고 초어는 대부분 다 바깥으로 나가고 남아있는들이 예를 들어 이제 잉어하고 비단잉어만 남았는데, 작년, 봄에, 겨울을 지나면서 수달한테 얘네들이 네 마리가 이제 걔들한테 이제 저걸 잡아먹힌 거죠, 수달한테.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있는 겁니다. 나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기 관람객들 오셨는데 아마 관람객 웬만한 분도 나이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80년 5월 4일생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수련이 없었는데 이제 수련이 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보시면 산철쭉도 있고, 뭐 저기 산뚝사초도 있고 지금 그 꽃창포가 아주 이쁘게 폈잖아요. 저것도 없던 건데 저희가 이제 조경으로 수집해서 증식을 해가지고 종자를 키워가지고 지금 여기다 심은 거예요. 옮겨 심은 겁니다. 예전에 이제 댐을 만들 때는 이제 벚나무를 이제 저기 몇 그루 심었고요. 그 외에는 다 없었고 이제 나머지 철쭉이라든가 진달래 그다음에 산철쭉 이런 거 이후에 저희가 이제 수목원을 조성하면서 이제 식재를 한 거죠. 이제 이 산철쭉을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수집을 해서 가져오는데 그 가평에 있는 개인 산에 가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의 산에다 조림을 해드린다는 조건하에 이제 이거를 수화에 많이 깔려있던 거를 우리가 캐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최초에 옮겨 심은 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살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거의 산에 있는 걸 옮겨 심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자연적으로 자란 그런 나무를 갖다 우리가 갖고서 지금 이렇게 이쁘게 만든 거죠. 여기는 메타세콰이하고 나고성을 우리가 85년도에 심었거든요. 그 당시에 심은 게 한 20cm 내외 되는 뭐 저게 한 5-6m 되는 그런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람들이가 되게 크게 컸어요. 아주 엄청나게 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아주 오래된 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85년도에 심으니까 지금 나이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나이인데도 여기 나고성을 심었어요. 여기 가운데 조그만 게 나고성인데 그 당시 심었던 요 정도 저 굵기는 지금 많이 굵어졌지만은
그 저기 요 정도 된 나무를 저기 옮겨 심었던 거예요. 야, 아주 컸죠. 지금 잘 컸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크게 잘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병꽃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다 심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서나무가 들어왔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 위에서 종자들이 날라와서 천연으로 정말 자라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육리무홍은 여기에 자주목련이 굉장히 유튜브에 저기 아주 유명합니다. 벚꽃과 벚꽃이 피고 난 다음에 자주목련이 피면 아주 이쁜 그런 좀 저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심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다 심은 거죠. 이 뚝에 원래는 나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성을 하면서 다 심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빈 공간을 우리는 꽃나무로 채우기 위해서 심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괴불나무라든가 이 산철쭉 같은 거는 여기 원래 잔디로 돼서 원래 뚝만 있었어요. 다른 나무가 없었어요. 거의. 그랬던 거를 우리가 이제 조성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목책을 만든 것은 여기가 연못이 깊었기 때문에 연못에 이제 들어가지 말라 이제 그런 뜻으로 심었고 원래는 이 산철쭉이었고 여기 잔디밭이 쭉 깔려 있었고요. 뚝 주변에 거의 나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지금 수련이 들어와 있는 것도요. 저희가 옮겨 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또 연을 올려 심으니까 잘 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위쪽에 규탱에 조금 심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넓게 퍼져서 내려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이제 갈대도 옮겨 심었고요. 중간에 이제 작은 뭐 연들이 이제 노랑 어리연 꽃인데 저 노랑 어리연 꽃도 저희가 옮겨 심어가지고 붙어진 겁니다. 나머지 큰 숲들은 아주 큰 이제 원래 숲은 그대로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나무들은 우리가 다 조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경수. 네, 여기서 바라보는 메타세콰이아가 아주 멋지게 쭉쭉 올랐습니다. 저 가래나무 숲이 굉장히 저게 47년 전이니까 오래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저게 메타세콰이아는 이제 85년도에 이제 청량리에 있는 산림과학원 이제 예전에 임업시험장에서 그 약초원이 있던데 많은 것을 옮겨온 것을 우리가 심은 겁니다. 그다음에 좌우에 이제 나고송도 같은 나이입니다. 뒤에 이제 팔엽수는 가래나무죠. 여기가 경치가 제일 좋아요. 소리봉이 이제 우리 그 수목원의 남쪽에 주산이 이제 소리봉이거든요. 소리봉 그런데 536m예요. 굉장히 높은 산이라서 남쪽을 차지하고 이제 북쪽은 이제 주겹산이 이제 돼 있고요. 가을에 아주 경치가 이 경관이 아주 여기 좋습니다. 물하고 주변 나무하고 산하고 숲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전망 장소가 됩니다. 요즘 국립수목원에 아마 여기가 명소 중에 명소라고 생각이 듭니다.